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낳은 여성을 미혼모라고 합니다. 이 미혼모들이 낙인과 차별이라는 사회적 시선을 혼자 감당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제도는 미흡하기만 한데요. 대구에서 미혼모와 함께 살기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천혜를 기자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낳은 여자를 미혼모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져 아버지가 된 미혼부를 합하면 전국에 2만 5천 명이 넘게 분포돼 있습니다. 대구에도 1천 명이 넘는 미혼모, 미혼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혼모와 함께 살기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미혼모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공유하면서 우리나라의 부족한 한편으로는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미혼모 정책을 살폈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내리는 제도와 법보다는 이제는 사실은 실생활에서 일상에서 원하는 분들, 생활하시는 분들이 진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가를 들어서 사실은 제도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것들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계에서는 2011년부터 미혼모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미혼모 정책이 저소득층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빈곤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혼모 정책의 첫 번째의 경제적 지원이 뭐냐면 빈곤해야지 내가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본질적으로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미혼모, 미혼부를 위한 정책이라면 이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어야 하지만 정부와 현장의 생각에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병원비로 20만 원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찾아보니까 긴급복지 그 의료복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하려고 했는데 서류 뭐 준비해 오시고 뭐 준비해 오시고 이거 해 오시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제도와 미혼모, 지역사회와 미혼모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데 이견은 없었습니다. 행정 쪽에서는 뭐 이런 법이 있는데 왜 뭐 모르냐 또는 뭐 이런 법이 있으니 찾아보라 하시지만 뭔가 당사자로서 힘든 점은 그런 법들을 뭐 필요할 때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 참석자들은 미혼모 지원에 대해 현장 경험이 많은 민간과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미혼모들이 가지는 정서적 특성상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전문 상담 창구, 또 자원을 연계한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미혼모들이 이 사회 안에서 좀 살아갈 수 있을 때 큰 빛은 아니어도 아주 잔잔한 빛으로 그냥 길을 어둠의 길을 그냥 이렇게 덤덤해서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이 한 줄기 빛만 좀 마련이 되면 참 좋겠다. 시설 밖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미혼모를 합하면 정부의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촘촘한 지원 제도를 통해 미혼모, 미혼부가 지역사회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는 대프리카로 불릴 만큼 무더운 곳입니다. 올해도 대구는 33도 이상의 폭염 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요. 특히 9월 초순인데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냉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좁은 쪽방에서 생활을 하는 주거 취약계층들은 말 그대로 살인적인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쪽방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구 서구의 한 주택가. 허름한 연숙에 쪽방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각자 3평 남짓한 좁은 방에 거주하면서 화장실과 세면장, 냉장고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월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대구 쪽방 상담소 지원으로 올해 처음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전기 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을 틀 엄두도 못 냅니다. 공사판 일을 해오다가 7년 전 병을 얻어 일을 못하다 보니 월 30만 원도 안 되는 생계 지원비로 살아가고 있는데 방값만 한 달 17만 원을 내는 살림에 에어컨은 무용지물입니다. 10한 5, 6년 살았는데 그 안에는
그래도 더워도 뭐 얼마치는 이렇게는 안 더웠는데 올해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뭐 세평 되는 데서 사는데 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쪽방 주민 상당수가 공사장이나 농장에서 하루벌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폭염이 늘고 경기는 나빠지면서 일을 쉬는 날이 많아져 생계에 직접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다가온 추석 명절은 외로움만 더 깊어지게 합니다. 추석은 너무 쓸쓸합니다. 너무 외롭고 진짜로 이래 놔두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여.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없는 사람들 좀 도와주십시오. 정부에서 여 정말 쪽방 이런데 지금은 너무 갈시하지 말고 정부에서 도와줘야지 없는 사람들 정부에서 안 도와주면 그냥 죽습니다. 진짜 부탁합니다. 설상가상 경기 침체로 이들에 대한 지원과 후원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대구 쪽방 상담소가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지난해 96대의 에어컨을 쪽방 주민들에게 설치해줬는데 올 여름 에어컨 설치 대수는 15대에 그쳤습니다. 대구의 쪽방 주민이 한 600여 명 가까이 대부분 여관 여인수 형태의 작은 방에 계시는데 노숙인이나 쪽방 주민을 지원으로 하는 뭐 기업들이나 이런 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눔이나 봉사 혹은 후원을 하겠다는 이제 기업이나 단체들은 최근 코로나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들은 맞습니다.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주거약자 쪽방 주민들. 경기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큰 민간의 후원에 의존하기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 정책 마련과 시행이 시급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농촌 지역 교통 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면적이 넓고 농촌의 인구가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는 파주시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6년 전부터 운영한 천원 택시가 인기를 끌면서 그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TV 전병천 기자입니다. 파주의 한 농촌 지역에 사는 권영열 씨가 어디에 전화를 겁니다. 라카리 경로당인데요. 문산역이요. 전화를 건 지 5분도 채 안 돼 택시가 들어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천원 택시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버스가 너무 시간이 맞지 않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또 저렴한 가격에 이 천원짜리 택시가 그 생김으로 해서 참 편리하게 이용을 많이 하고. 파주에서 천원 택시가 도입된 건 지난 2019년 4월. 농촌이나 오지마을 등 대중교통 취약 지역 12곳을 대상으로 운행을 시작해 지난 7월까지 63곳으로 확대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최초 했을 때 이제 일일 평균 이용 인원수가 34명인데 지금 현재 평균을 했을 때는 380명. 뭐 이제 1200%까지 이제 증가를 한 그런 부분이고요. 앞으로 파주시에서도 이런 그 주민들의 수요에 맞춰가지고 더욱더 확대해가지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두 차례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 주민은 1,000원만 내면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택시 업계도 승객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 운행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출근 시간이 지나면 손님이 이제 약간 저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동떨어진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이 시내 나가기 불편하시잖아요. 그때 이용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매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 소외 지역 시민들이 발휘되고 있는 천원 택시. 파주시는 용역을 통해 교통 사각지대 마을 발굴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파주의 천원 택시가 대중교통 취약 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면 경기도의 맞춤형 버스들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여주시와 양평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여주시는 모두 7대의 톡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여주역과 세종대왕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구역과 북내면, 강천면 지역을 도는 구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두 달 동안 이용자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일단은 버스는 폐차 시간이 너무 길기도 하고 원하는 시간에 안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똑버스는 일단 부르면은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도 있고.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이라는 명칭처럼 필요할 때 어플로 신청하고 출발지와 도착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용자들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존 노선과는 달리 똑버스의 권역 내에서는 환승이 필요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여기에서 역을 가는 버스 자체가 정말 극히 드문 것 같고 정말 많이 돌아가야 돼요. 한 30분 이렇게 돌아가고 하는 거여서 아예 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든지 그러다가 뭐 생긴 거니까 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플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한 콜센터 운영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 앱을 하라고 그래요 이거. 그래서 앱은 우리 잘 못하니까 그냥 그 다음에 또 그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생겨가지고 전화로 계속해서 타고 있죠. 똑타 어플을 통해서 신청하면 가까운 버스가 배정되고 도착 예상 시간도 알려줍니다. 노선은 신청자들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도착 시간은 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요는 지속적으로 그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한 달 수요량이 한 1만 명 정도 되고 근데 되게 응답 시간이 초반에는 한 20분, 30분 내지해서 지금은 거의 한 50분간에 늘어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그 이용하시는 이용하시는 분은 늘어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똑버스는 어플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또 노선도 즉각적으로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해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복버스는 어떨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평군 양동면을 돌고 있는 행복버스입니다. 중앙선 양동역을 중심으로 매월리와 삼산리, 금왕리, 단성리, 계정리 노선을 하루 각 두 차례 이상 노선버스가 없는 시간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갈 때 면사무소로 들려가면 면사무소 볼일 보러 가고 아주 좋아요. 목욕탕도 면사무소 있는데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상 버스 노선이 있어도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만 집중돼 있어서 낮 시간에 이용이 어려운 데다 아예 노선이 없는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역의 행복버스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 권리를 위한 필수 장치라는 의견입니다. 교통이 뭐가 편해야지 인구도 유입되고 그러는데 또 출퇴근도 할 수 있고 다 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꺼내도 그것만 좀 해주셨으면. 똑버스와 행복버스 모두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대책으로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버스를 배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재원적인 측면에서 이제 국비 50% 받고 운영을 하다 보니 이거를 해주고 싶어도 양평군 자체 재원이 100% 들어가서 다 운영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용한 후에는 모두가 단골이 되고 있다는 똑버스와 행복버스. 대중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모두의 발이 되고 있는 만큼 각 시군에서는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 이를 더 늘려간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을 포함한 문화예술허브를 조성하겠다는 대구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구시청 산격청사 자리에 건립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인데요. 문화예술허브 유치를 추진해왔던 달성군이 교도소 후적지 개발을 위한 새판짜기에 돌입했습니다. 천혜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교도소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 콤플렉스를 유치하려는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교도소 후적지를 대상으로 한 대구시의 문화예술허브 조성 사업안을 최종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문화예술허브를 대구시 상격청사 부지에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성지를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변경해 달라고 제안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종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당초 문화예술허브 사업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최재훈 달성 군수의 우려가 현실로 이어진 셈입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 신청사 건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매각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국립근대미술관을 상격청사에 건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을 위한 세판짜기에 돌입했습니다. 후적지의 면적은 10만 5천여 제곱미터, 이 가운데 완충녹지에 해당하는 2만 7천 제곱미터를 도시숲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교도소는 그 사업이 정해지기 전까지도 지금 기재부와 법무부와 논의를 해서 그동안 50년 동안 우리 달성 지역의 발전의 장애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시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주민분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산책로나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장 휴게소로 변모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겁니다. 후적지 개발이 장기화되면 그 주변은 슬럼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달성군 관계자는 50년 넘게 운영해온 교도소 내에는 생각보다 큰 나무들이 많은데 그 완충녹지에 도시숲을 조성하면 화원읍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문화예술 허브 조성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렇다고 대구 교도소 후적지 개발이 멈춰서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한 편의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지만 달성군은 국립근대미술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대규모 시설을 유치하겠다며 출구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집에서 빨래가 어렵거나 큰 빨랫감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곳 바로 셀프 빨랫방입니다. 주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 셀프 빨랫방이 노인 일자리로 탈바꿈했다고 하는데요. 용인에 생겨난 시니어 빨랫방을 김효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용인 역북동의 한 셀프 빨래방.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세탁 꾸러미가 배달되고 직원들이 분류와 세탁 작업을 이어갑니다. 이곳에선 손님이 직접 세탁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세탁물 수거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시니어 빨래방이 용인에 문을 열었습니다. 7년 동안 사실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갖고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못하게 되었고 또 60이 넘어가니까 일할 자리도 없고 돈하고 상관없이 내가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14명의 어르신이 협업해 세탁물 수거부터 세탁, 배달까지 이어가는 시니어 빨래방. 셀프 빨래방이 비교적 한가한 평일 낮 시간대에 만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교대 근무하고 외부 업체 등의 빨랫감을 세탁하는 방식입니다. 시니어 빨래방은 다른 노인 일자리에 비해 지식이나 기술 교육이 덜 필요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인이 활용할 수 있는 셀프 빨래방을 운영하는 사업장인데 저희 추가적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해서 어르신들께서도 쉬운 직무 내용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경기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하는 시니어 빨래방엔 시도비 1억 5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용인시는 시니어 빨래방 외에 다양한 방식의 노인 일자리를 늘린다는 포부입니다. 스낵 제조도 하고 또 경전철에서 소위 승객들 안내도 하고 이 청소년들을 위한 지도 활동도 하시는 일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번 시니어 빨래방은 또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입니다. 이런 좋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용인에선 현재 5,900여 명의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대구시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이 저소득층 장애인 300명에게 교통비 총 3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구행복진흥원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통비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300매를 전달했습니다. 지원된 교통카드는 특별교통수단 나들이콜을 비롯해 대중교통인 버스와 도시철도 그리고 택시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지난달 8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0, 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 65%가 자신의 월급에 매우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제시한 6급 이하 3.3%의 보수 인상률에 대해서는 1.1%만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55.7%가 물가 상승률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24년째 동결된 교직 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 소비자 물가가 1.8% 상승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8%를 기록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 가운데 전기와 가스, 수도요금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4.1%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또 신선식품 가격은 1% 올랐지만 배가 101.5%, 사과가 11% 오르면서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가 가수 박상민 씨를 피싱 범죄 근절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박상민 씨는 앞으로 홍보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싱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달성군은 고향사랑기 부제를 통해 10만 원 이상을 기부한 분들에게 만 원 상당의 배달 플랫폼 쿠폰을 제공합니다. 이번 달 안에 10만 원을 기부하시면 세액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은 9월에 현충시설로 7곡군 가산면에 위치한 다부동 전승비를 산정했습니다. 다부동 전투는 1950년 8월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한국군 1사단과 미 27사단이 협력하여 북한군을 성공적으로 격퇴한 역사적인 전투입니다. 서구청이 개명신고를 1일 내에 처리하는 개명신고 1일 처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명신고 처리가 보통 3에서 4일이 소요되었으나 서구청은 이를 24시간 이내로 단축하여 지금까지 총 64건의 신고를 처리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큰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